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돌아와요 충무항에 약속하네 네 말. 아니 그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왜 부르세요? 오늘 촬영지가 부산인가요? 에이? 뭔 소리? 피디님 부산은 무슨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 그거 알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이곳은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바다의 땅이라 불리는 통영은 570여 개의 섬으로 둘러싸인 해안도시로 2022년 통영을 방문한 관광객만 약 1,600만 명. 남해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도시로 유명하죠. 통영과 돌아와요 부산항의 노래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피디님 잘 들어보세요. 돌아와요 충무항에 약속하네 님아. 가사 틀린 것 같은데요? 충무항이 어디예요? 충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곳 통영은 1995년 도농 통합 당시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되며 통영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충무시에 있던 충무항이 지금은 통영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충무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사실 바로 이 충무김밥이죠. 이 충무김밥의 충무도 충무시에서 팔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요. 든든한 충무김밥과 매콤 쫄깃한 오징어 볶음의 환상 조합.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조용필의 노래와 충무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 통영 서피랑 마을에 있는 이 노래비는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의 가사를 적어놓은 건데요. 국민 가수 조용필의 데뷔곡이자 인기 히트곡 중 하나인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사실 리메이크 버전이라는 겁니다. 1969년 작곡가 황선우가 충무 출신 가수 지망생 김혜일에게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를 선물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후 음원이 발매되었지만 큰 인기를 끌진 못했는데요. 그러던 1971년 가수 김혜일이 대연각 화재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노래는 세상에서 잊혀지는가 했는데 당시 이 노래를 아꼈던 작곡가 황선우가 부산의 무명 가수였던 조용필에게 이 노래를 주면서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제목을 바꿔 이어 부르게 된 거죠. 저도 이곳에 서서 이렇게 통영 바다를 내려다보니 생선은 해산물이 생각나는데요? 어머, 내 말이 저기 밑에 바로 시장 있던데? 일단 끝나고 4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통영중앙전통시장은 싱싱한 활어는 물론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뭐를 좀 드시러 왔습니까? 지금 제철 해산물이 어떤 겁니까? 통영에는 멍게가 최고지요. 멍게요? 예. 아, 멍게. 이 멍게가 무슨 맛이냐면 씹을수록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통영 바다 향기가 나고 포장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고 통영의 해산물 신선함 최고입니다. 아, 좀 부족한데. 빼떼기죽? 피디님, 빼떼기죽 뭔지 아세요? 빼떼기요? 빼떼기가 아니라 빼떼기죽 모르세요? 뭘 모르시네. 일단 들어가 볼게요. 통영 서민들의 진정한 소울푸드 고구마 빼떼기죽은 통영시 욕지도의 토종 음식으로 말린 고구마를 빼떼기라 부르는데요. 욕지도는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 덕분에 고구마의 맛과 향이 훨씬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빼떼기와 팥 등의 국물을 함께 푹 삶아 먹는 음식이 고구마 빼떼기죽인데요. 옛날 가난했던 시절에 서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음식이죠. 엄청 달달하고 이 되게 정성이 느껴진 맛. 그리고 제가 식단이랑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건강한 맛입니다. 와, 사장님 진짜 맛있습니다. 또 오세요.
아, 이 배를 채웠더니 또 후식이 당기는데. 아, 뭐 먹을까? 어? 저것은? 와, 통영의 명물 꿀빵. 정말 때깔이 너무 곱네요. 국민안금 팥입니다. 이게 팥이 굉장히 실하고 굉장히 달달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바다의 땅 통영과 이 꿀빵에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바다이기 때문에 어부들이 뱃니를 장기간 있을 때 상하지 않는 음식이 팥소를 넣고 튀긴 음식이기 때문에 아주 애용했습니다. 아, 이게 뱃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그런 음식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이거를 안 사갈 수가 없겠네요. 저 전통 꿀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카드 주셔야 되는데. 정말 볼거리도 먹거리도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깨끗한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섬들, 한류 수도의 비경이 펼쳐지는 그림 같은 도시 통영. 통영으로 놀러 오세요.